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게임 스톱발 변동성이 정점에 이른 듯합니다.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간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과 밸류션에 입각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021년이 기대되는 중소 유망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핫한 종목 보따리를 풀어줄 분입니다. 성장기업부서팀 박재열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장기업부서팀의 대들보. 아닙니다. 자, 오늘도 2021년이 그 기대되는 유망 중소형주 3개를 준비하셨죠. 일단 종목명부터 한번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그 종목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3개는 일단 인서니엔티, 와이엔텍, 미래에셋 벤처투자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보니까 그 인선 ENT와 와이엔텍은 동종업계고 폐기물 네, 산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미래 벤처 투자는 뭐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다소 네. 생소할 수 있겠지만 벤처 캐피탈 기업을 네, 이제 오늘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네네. 아마도 이제 초점은 오늘 폐기물 산업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작하기 전에 폐기물 산업의 경쟁 네. 요인은 뭔지 한번 좀 네. 말씀을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일단 그 폐기물 업체의 경쟁 가장 큰 경쟁 요인을 좀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 같은 경우가 일단 정부 인허가 사업이다 보니 신규 업체가 진입하는 데 시일이 꽤 걸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상 그 잘 아시다시피 그 국내에 매립할 땅이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소각로도 이게 님비 현상 때문에 증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가 진입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기존 업체들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립지나 소각장과 관련한 환경적 이슈 때문에 인허가가 네, 중요한 산업이고 네, 따라서 이 인허가 사업권을 가진 업체들은 네. 좀 높은 성장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업체 중에서는 뭐 리사이클이나 이런 산업을 통해서 좀 더 네. 높은 성장성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뒤에서 한번 보겠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폐기물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30%씩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예, 예.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2018년도부터 폐기물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소각하고 매립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각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 15만 원 선에서 지금 27만 원, 28만 원 선까지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해왔고요. 매립 같은 경우에도 4, 5만 원 선에서 지금 현재 한 16만 원 선까지. 단위가 톤당인가요? 예, 톤당입니다. 톤당? 예, 예. 예, 그 정도로 지금 피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마진율이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우리 제조업만 봤지만 사실 이러한 폐기물 산업도 네. 우리가 좋아하는 P하고 Q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예, 사이클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고 네. 이게 사업권이 제한되어 있는 일종의 좀 과점적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네.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고요. 네네. 사실 우리 박재열 연구원이 외모에 대해 고상한데 네, 아닙니다. 폐기물하고 되게 좀 잘 매치가 되네요. 네. 신뢰가 좀 가는 네.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자, 와이엔텍부터 한번 어떤 기업인지 네네.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그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호남 지역 1위 폐기물 업체고요. 사업부가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폐기물 사업인 환경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해운 레미콘 골프장이고 골프장으로 나뉘어지고 주요 사업은 일단 해운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그 가장 큰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폐기물 사업부인 환경 사업부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그 매립할 땅이 없어서 이 기존 업체들도 인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신규 매립장인 8매립장 가동을 시작을 하였고 사용 연한은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꾸준히 이 8매립장에서 매립 매출이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매립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소각보다도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마진율이 한 45%에서 50% 정도의 마진율이 나오고 있는 알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부가 이제 향후 실적 성장을 좀 견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립장 가동 이외에도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생활 폐기물 소각을 보성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고 이쪽에서도 지금 일평균 한 20톤 정도 규모로 처리 중에 있으면서 연간으로 한 10억에서 10억 정도 매출이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된 그런 상식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네.
수도권이나 경기권은 당연히 매립지가 네.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예, 있을 맞습니다. 거고 네. 호남권은 사실 게 좀 네. 그 땅도 좀 넓고 네네. 간척지도 있고 해서 좀 매립지가 네. 많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네. 역시 이런 지방 지역도 네. 매립지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가 보죠. 근데 이게 땅은 있어도 이게 인허가 그러니까 매립지를 넓히려면은 그 관련된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의 예. 그 환경 평가를 받고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예. 이 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고 이로 인해서 보통 와이엔텍 같은 경우에도 신규 매립장을 지금 현재 작년에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신규 매립장 가동 시까지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땅이 있어도 님비 현상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제조업체가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신규 라인을 짓는 것처럼 네네. 이 폐기물 사업장들은 그 새로운 소각로라든지 네. 매립지를 확보하면 그거 네, 자체가 바로 그 성장 모멘텀으로 우리가 네, 인식하면 되겠네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네. 같고 그렇다면 YN텍의 실적은 좀 어떠하고 네. 밸류에이션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아, 그 앞서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만 더 첨언을 드리면 YN텍이 그 향후 실적의 가장 키포인트가 사실 작년 2020년 11월 그 공시 발표를 증설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0억 원 규모로 지금 소강로 증설 발표를 하였고 예, 예. 이 사업이 원래 2017년도부터 증설을 한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주민들의 동의와 정부의 인허가까지 시일이 좀 오래 걸리면서 드디어 좀 증설을 작년에 발표를 했고요. 예, 예. 이게 증설이 되면은 기존 캐파가 일평균 25톤인데 이게 일평균 50톤 이상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 증설분의 이제 효과가 2020년 1분기부터 바로 실적으로 반영됨에 따라서 2021년 말부터는 약 이 증설분 효과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동사가 이 소각을 보통 하면은 스팀이 발생해서 이 스팀을 이제 타 외부 업체한테 판매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폐기물 업체가 그럽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가가 스팀 단가가 17,000원 톤당 17,000원 수준인데 이제 증설을 하면은 이게 스팀을 지금 현재는 중간 업체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직접적인 유통을 통해서 그 중간 마진도 동사가 챙겨오기 때문에 4만 원으로 납품 예정임에 따라서 이 소각로 증설 그 증설됨에 따른 실적 성장도 있지만 그 부수적인 스팀 판매 매출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도 가동률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증설이 저렇게 좀 빨리 이루어졌을 때 가동률은 우리가 네. 크게 네.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폐기물 업체들이 풀캐파로 지금 돌리고 있고 아무래도 그 풀캐파다 보니까 증설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가 약간 늦어지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그 한반도에 폐기물이 넘쳐나니까 예, 맞습니다. 소각할 곳과 매립할 곳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네, 맞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수요는 존재하고 있는 거다. 네네. 따라서 이러한 그 사업권 인허가라든지 증설 발표가 있으면 그거는 곧 회사의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네, 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랬을 때 실적 밸류에이션 한번 좀 말씀을 네네. 해주시죠. 그 2020년도는 일단 실적이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가 매출액 1,100억 원의 YOY 12% 성장, 영업이익 357억 원의 YOY 37% 성장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2020년 10월부터 그 신규 매립장 가동됨에 따른 그 이익이 마진이 아무래도 50%로 좋기 예, 때문에 예. 이 이익이 반영됨에 따라서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해운이나 레미콘 사업부도 상당히 작년에 좋았습니다. 업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쪽도 충분히 실적 그 성장에 기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봤을 때 그 PER 9.3배인데 동종업체인 코엔텍이 20배, 지금 인서니엔텍이 14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코엔텍은 순수 폐기물이어서 100% 매출이 다 폐기물 매출이고요. 인서니엔티도 폐기물 매출이 거의 한 전체 매출의 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스카운트 되었던 요인이 매출 비중이 40%로 타 업체들 비해서는 폐기물 비중이 낮습니다. 나머지 60%라는 게 골프장, 레미콘, 해운 이런 쪽으로 예, 매출이 좀 분산되어 있고 예, 이 사업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네. 낮기 때문이라도 밸류에이션 네. 낮게 받고 있는 거군요. 예. 근데 이게 이익을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동사가 그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이익이 50%였는데 2018년도부터 이제 이익 비중이 올라옴에 따라서 2020년도 지금
2020년도는 73%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이익 비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폐기물이 기여하는 이 실적 기여도가 높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저평가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익 기여도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그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자, 그 동종업체인 인선 ENT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예, 이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인선 ENT는 또 어떤 업체이고 말씀하신 YNT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인선 ENT의 주업은 일단 폐기물 업체, 인선 ENT도 폐기물 업체이고요. 인선 ENT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일단 건설 폐기물이 좀 주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그 자회사 인선 모터스가 지금 하고 있는 자동차 그 폐차 재활용이 그 30% 그러니까 해체하고 파쇄가 저게 다 자동차 쪽인데 저게 한 30% 정도 되고 앞서 매립 매출이 한 21%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쪽이 좀 계열사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으면서 폐자동차 쪽이 좀 특화되어 있는 모습이 좀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로 보이네요. 그랬을 때 우리 인선 ENT의 투자 포인트는 뭡니까? 그 인선 ENT도 앞서 말씀드린 YNTEC처럼 그 실적 성장세가 좀 가파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작년도에 M&A를 통해서 일단 올해 그 M&A 한 그 자회사들이 온기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성장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작년에 M&A를 한 업체들이 그 영흥 산업 환경이라는 그 소각 스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를 인수를 하였고 나머지 한 업체가 이제 파주 BNR이라는 건설 폐기물 업체를 인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두 업체의 실적이 2021년도에 합해서 420억 정도의 영업이익 50억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실적이 이제 올해 실적에 애드가 되면서 실적 성장이 좀 가파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M&A 이외에도 그 동사도 마찬가지로 그 2019년 8월부터 그 기존 매립장을 재가동을 하였고 2019년 5월부터 이제 신규 매립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매립 매출이 2020년도에 450억 정도 발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두 가지 이유로 일단 2020년도와 2021년도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눈에 띄는 거는 소각이나 스팀 사업 이런 또 그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그 좀 유기적인 성장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좀 더 또 성장 전략에서 차이라는 좀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친환경차하고 배터리 쪽에 그 사업이 좀 확대한다는 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회사 그 인선 모터스가 지금 폐자동차 재활용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바로 연결로 100% 반영이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신규 모멘텀이 그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나 수소차 이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판매 그 보급 대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전기차나 수소차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그 리사이클링의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 업체 중에서는 이 관련된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는 동사가 가장 좀 선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또한 아직은 그 국가에서 국책 과제를 받아서 기술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 시점 기술 개발 시점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폐배터리 관련한 시장은 규모가 아직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좀 더 그 전방 시장에 그 차량들이 보급이 됨에 따라서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지는 그 시점에 동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의 가시적인 실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사실 뭐 전기차와 배터리에 좀 열광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회사는 폐배터리 해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한 밸류션 측면에서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폐배터리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산업이고 굉장히 그 사업 규모가 커질 거고 이 역시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일 수 있어요. 이제는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이 폐배터리의 그 수거와 해체를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 전기차 배터리는 굉장히 성능이 좋거든요.
아무리 폐 배터리를 하더라도 네네. ESS라든지 기타 용도로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도 네. 이 폐 배터리의 재활용 내지는 해체를 네. 통해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인선 ENT가 여기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야, 이게 역시 밸류지원이 높게 받는 또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 인선 ENT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인선 ENT도 2020년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거는 매출액 2천억 원에 YOY 9% 성장, 영업이익 463억 원으로 YOY 5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YNTEC과 마찬가지로 인선 ENT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이유는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단가 상승에 따른 마진율 개선이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인선 ENT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는 그 약간 건설 폐기물 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폐기물 단가가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약간 그 슬로우한 성장을 보였는데 하반기에 이제 폐기물 단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이로 인해서 좀 가상 실적이 좀 마진이 그래서 좀 개선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M&A를 통한 그 온기 실적 반영과 그다음에 폐기물 산업 자체는 올해도 여전히 단가는 지금 우상향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예. 지속적인 전체적으로도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YNTEC과 인선 ENT 두 종목 네. 모두 폐기물의 대표적인 기업이고 네, 올해 실적 전망이 좀 그 기대되는 중소형주인데 네. 굳이 좀 비교해서 좀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투자자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그래도 이런 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그 매출은 YNTEC이 2020년 기준 1,100억, 네. 인선 ENT가 2,000억이니까 네, 대략 두 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큰 규모이고 네. 영업이익도 보니까 한 1.5배 정도는 인선 ENT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업 규모 역시 인선 ENT가 많은데 다만 또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인선 ENT는 2020년 기준 PR이 한 16배 정도이고 네. YNTEC은 9배 남짓이니까 네, 밸류에이션 매력은 또 YNTEC이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폐기물 산업 공통적으로 지금 네. 판가가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어서 실적 네. 전망은 긍정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 YNTEC은 최근 증설을 통해서 이제 추가 도약의 그런 계기를 네. 마련하고 있고 인선 ENT는 적극적인 M&A와 더불어서 네. 그 폐 배터리 해체 사업 같은 또 신규 사업 진출 모멘텀도 있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진짜 예,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네. 합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산업이 상당히 우리가 좀 알지 못했던 훨씬 더 좀 매력적인 산업이다라는 부분을 우리 박재일 연구원이 많이 강조를 해줬습니다. 자, 폐기물과는 좀 별도이겠지만 네. 마지막으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기업이 또 상당히 유망하다고 그래서 네네. 우리 회사의 개요와 투자 포인트도 말씀을 해주시죠.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그 사명에 나타나듯이 벤처 캐피탈이고요. 예. 크게 사업부는 VC 사업부하고 PE 사업부로 좀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AUM이 그 VC가 가장 중요한 게 AUM이 얼마냐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AUM이 한 9천억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게 그 동사 같은 경우에 좀 다른 벤처 캐피탈과 차별점은 고유 계정이 지금 한 전체 AUM의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벤처 캐피탈이 전체 AUM에서 차지하는 고유 계정 비중이 5% 이내인데 동사는 이 고유 계정 비중이 높음에 따라서 그 고유 계정 운용에 따른 투자 수익이 그대로 그러겠네요. 이익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수술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에 따른 손익까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투자 성과와 실적이 반영되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어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일단 실적 먼저 말씀드리면 2020년도 실적이 매출액 1,273억 원으로 YOY 38% 성장을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91억 원으로 YOY 140%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하게 된 그 두 가지 요인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IFRS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비상장사들이 이제 그동안은 장부가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공정가치로 평가를 받음에 따라서 평가 이익이 증가를 하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작년에 그 세 가지 정도 비상장사들이 IPO를 하면서 그 비상장사 IPO에 따른 엑시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죠. 사실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네네. 투자한 기업들이 IPO를 하고 거기서 이제 투자금을 네, 회수하는 맞습니다.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네네. 어떤 기업들이 이번에 상장을 했습니까?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바이브 컴퍼니라는 기업이 있고 센코라는 예.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플바이오라는 그 이 세 가지가 상장을 함에 따라서 이 그 처분 이익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사실 이런 예. 투자 회수 스케줄이 좀 명확하다고 하면 네네. 어떻게 보면 이 회사를 좀 바라보는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해 회수 예정 기업은 일단 네오 이뮨텍이라는 바이오 업체와 바이오 기업, 예. 예. 리디북스라는 그 전자책 업체와 그다음에 루닛이라는 그 AI 의료기기 업체, 그다음에 GI 이노베이션이랑 주로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IPO 예정에 있고요. 특히나 그 네오 이뮨텍 같은 경우에는 IPO가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가 된 상황이고 상반기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 시총이 7,500억에서 그 1조 원 밴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동사가 이 업체의 지분 5%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 5%를 고유 계정으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상장이 뭐 얼마에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이 상장에 따른 엑시시 이익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맥시멈 1조의 5%라고 하면 500억인데 이게 그대로 이익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계정까지 높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지만 투자 심사역은 네. 인센티브 많이 받겠네요. 네네.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장표를 보니까 네네. 향후에 그 상장과 엑싯 그 포트폴리오 네. 중에 보니까 마켓 퀄리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 한번 장표 한번 예. 볼까요? 예. 예, 장표 지금 네. 예, 보니까 예, 눈에 띄더라고요. 보시면... 예. 그러니까 예. 저 맞습니다. 기업들이 2021년 이후에 네, 그 투자 포트폴리오로서 퀄리는...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을 네, 좀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마켓 퀄리 이외에도 뭐 무신사나 뭐 유니콘 기업들에 예. 지금 많이 투자를 해 놓은 예. 상황이고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약간 회수 사이클의 접어들임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밸류에이션도 말씀을 드리면 예. 보통 VC 벤처 캐피탈 상장사인 벤처 캐피탈이 지금 현재 동종 PER이 한 20배 수준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PER 8배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실적이 더 개선이 되면 밸류에이션은 뭐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피어 업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중에서는 미래에셀 벤처 투자를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한 그 벤처 캐피탈 업체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같이 갖춘 네, 벤처 맞습니다. 캐피탈 기업을 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박재일 연구원과 YN텍, 인선 ENT 미래에셋 벤처 투자 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탐구를 해봤고요. 특히나 우리 그 폐기물 및 리사이클링 사업의 네. 그런 사업 매력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재일 연구원과 항상 이렇게 종목을 얘기하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네. 굉장히 설렙니다. 다음에도 좀 이런 유망한 네. 기업 많이 발굴해서 좀 만나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애톡쇼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폐기물 산업 다시 한번 좀 받아라는 말씀 드리면서 애톡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